요즘 들어 유독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며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곧 한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인만이 가진 특성인 성실성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을 매우 흥미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겐 너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겐 전혀 색다르게 느껴진다죠.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한 영국 출신 기자 마이클 브리니슨 한국인을 말한다를 보면 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인만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인에 대해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의 세계 유일의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결국 잠을 안 자고 일하거나 노는 나라,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마이클 브리는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과 들은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기가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신보다 더 강한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오랫동안 관찰한 외국인들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을 한눈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선착순이라고 외치면 무조건 뛴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착순이란 말을 들으면 이유를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해 일단 뛰고 보는데요. 이 말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속으로 어휴하면서도 일단 몸이 뛴다, 일단 뛰면서 옆 사람에게 왜 뛰는 거야 라고 묻는 내 모습, 내보다 먼저 반응하는 한국인의 신체라며 수긍하는 모습이었죠. 웃을 때 박수친다.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박장대소할 때 박수치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K-POP 가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멤버로 이루어진 그룹 세븐틴이 다같이 웃고 있는 사진인데요. 딱 한국인 멤버들만 박수를 치며 웃고 있죠. 또 하나, 웃을 때 옆 사람 때리기도 있습니다. 많이 웃길수록 옆 사람을 더 심하게 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습관도 터치와 표현이 자유로운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리기. 한국에서 비 오는 날 외국인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우산을 말리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비가 그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산을 말린다죠. 외국인은 우산을 쓰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우산을 접어 말아놓는 게 대부분인데 유독 한국인은 공간을 확보해 펼쳐놓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외국 학교 기숙사에서도 비 오는 날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방을 추측할 수 있다는데요. 젖은 우산을 말리기 위해선 펼쳐야 하는데 현관에 펼치기는 좁고 물기가 떨어지니까 집이나 학교, 사무실에서도 현관 밖 복도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데 집 밖에 우산을 펼쳐두는 것을 보면 우산을 말리는 것보다 우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소파 등받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TV를 볼 때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인의 이런 행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외국인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만의 독특한 소파 활용법으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좌식 문화가 발달해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한 데서 생긴 문화 차이죠. 등 뒤에 소파를 놔두고도 굳이 바닥에 앉아 등받이로 쓰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인은 소파를 왜 사나요? 소파는 인테리어인가? 소파의 등받이는 장식인가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라면이나 치킨을 먹을 때 자동으로 바닥에 앉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바닥에 앉아야만 음식과의 거리가 조절되고 소파가 등을 받쳐줘서 안정감이 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휴지 두 장.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하나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나 휴지 한 장만이라고 하면 꼭 두 개 이상을 쏙쏙 뽑아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내 네티즌들은 한 장 뽑아주면 또 뽑아주기 귀찮으니까 미리 두 장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견과 하나 주면 정 없어서 두 장 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장 달랬을 때 한 장을 주는 한국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해외에서는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을 경우 훔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휴대폰을 꺼내면 오토바이나 단체에 소매치기가 붙을 수 있어 절대 길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하죠. 한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휴대폰을 뒷주머니에서 도난당한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좀도둑이 없으며 안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그 어디에나 휴대폰을 두고 다녀도 훔쳐가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안전한 것을 보면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네요. 매운맛.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오면 당황하는 문화 중 하나가 매운맛의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맵나요라는 질문은 매운맛이 0.1%라도 들어있는지, 고추의 존재가 스쳐 지나가기라도 했는지를 묻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인들의 맵나요는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수준인지를 묻는 말이라며 매운맛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닫힌 버튼. 엘리베이터에서도 신기한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백이면백, 가려는 층 버튼 먼저 누르지 않고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른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성격이 급해서 빨리 닫힌 먼저 누르고 문 닫히는 동안 층 누르면 더 빠르다는 대답이었습니다. 10초를 세지 못하는 한국인.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고 성격은 누구보다 급하지만 가장 정이 많은 사람들 역시 한국인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시간을 잴 때 10초 준다고 하고 19, 8, 7, 6, 5, 4, 3, 2, 1, 0, 땡 이렇게 총 12초를 준다고 합니다. 10초만 주기엔 너무 야박하다는 이유였죠. 볶음밥. 한국인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말은 진짜 질문이 아닌 일종의 안부 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봤을 때에도 언제 밥 한번 먹자, 고마울 때도 밥 한번 살게라는 인사를 건넬 정도죠. 그만큼 한국인의 밥심은 생활과 문화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볶음밥 사랑은 유명합니다. 닭갈비, 찜닭, 삼겹살, 감자탕, 샤브샤브, 국수전골 등 모든 식사의 끝은 언제나 볶음밥으로 마무리되죠. 따라서 함께 식사하러 가면 그날 메뉴가 무엇이든 간에 마무리로 언제나 볶음밥을 외치는 한국의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밥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민족이죠. 외국인들이 꼽은 한국인의 특징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외국인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만의 특징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가 아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차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